치과위생사 제2회 기출유형문제 2교시 42번 문제입니다. 필름의 흑화도의 감소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흑화도는 이제 필름이 얼마나 검은가를 보는 것일 때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관절류가 낮을 때, 관절류가 낮으면 흑화도가 감소합니다. 2번 현상시간이 짧을 때, 짧을 때도 감소 요인입니다. 3번 현상액의 온도가 높을 때, 현상액의 온도가 높으면 흑화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소하고 싶다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죠. 4번 관전압이 낮을 때, 5번 물체의 두께가 얇을 때.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흑화도 감소 요인과 관련해서는 관절류가 낮고 현상 시간이 짧고 관전압이 낮고 물체의 두께가 얇을 때라고 각각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4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